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오늘 2023년 지네스 GV80을 보러 왔습니다. 2023년 GV80을 보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선보이는 제네시스의 중간 허리 역할을 하면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자랑한 차량이 GV80이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선 외부 디자인부터 보시면 정말로 어떤 부분이 달라진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있었던 크레스트 그릴은 그대로 자리 잡고 있고요. 밑에 에어 인테이크 부분들, 그리고 제네시스의 두 줄의 헤드램프, 투 라인이라고 하죠. 모든 것들이 기존과 완전하게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전기차 제네시스의 경우 기어셋 패턴에 새로운 로고로 변경이 되었는데 요거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지만 기존 로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동일한데요. 그럼 측면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측면부에는 어떤 점이 달라진지 꼼꼼하게 봤는데요. 찾지 못하겠어요. 제네시스에는 특별하게 제네시스 레터링이 들어간 캘리퍼 덮개가 제공되는데요. 이 디자인이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거죠. 뭐 큰 차이는 아니에요. 후륜 캘리퍼에도 새로운 덮개가 생겼습니다. 전륜에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덮개가 새롭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후면부 디자인은 변화가 있을까요? 보시죠. 두 줄의 투 라인 디자인이 제네시스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디자인 역시 변화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처럼 점등이 되었을 때는 이 폭이 굉장히 얇아 보이는데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이 폭이 좀 두꺼워 보여서 이제는 좀 디자인을 변경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면 지금 보신 이 차량과 날렵하게 떨어지는 스포츠 쿠페가 올해 출시될 수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3년형은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 되겠죠. 이번에 23년형으로 변경이 되면서 약 3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당연하겠지만 페이스리프트가 적용되면 훨씬 많이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현재의 상품성이 마음에 든다면 2023년형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실내에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체크해 볼게요. 언제 봐도 이 제네시스의 디자인은 좀 과하게 얘기해서 비슷한 가격대의 수입차와 비교해봐도 이런 디자인을 보기는 정말 힘들죠. 23년형에서 달라진 부분은 딱 한 가지 부분입니다. 어디가 달라졌을까요? 스티어링 휠도 동일한 것 같고요. 10cm의 커다란 와이드 디스플레이도 동일하고요. 공조기 쪽 디자인도 동일해요. 바로 이 부분이 달라졌네요. 기존에는 안쪽으로 살짝 오마크하게 들어간 다이얼 디자인이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돌렸었죠, 뱅글뱅글. 새로운 통화 컨트롤러의 디자인은 노브 디자인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왔습니다. 이 디자인은 제네시스의 다른 차량에서 먼저 보셨죠. 덕분에 좀 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데요. 요건 한번 체크해 볼게요. 기존에는 안쪽으로 살짝 들어간 디자인에 낮은 위치에 있어서 필기하기가 좀 힘들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지금 이렇게 위로 튀어나왔어요. 여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연목구름 구독이라고 썼는데요. 제 생각보다 뭐 인식은 기존보다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정확히는 기존에도 자주 사용했던 기능이 아니라서 비교하기 힘든데 그래도 개선이 분명히 되었겠죠.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2023년형이나 기존 거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네시스 GV80을 구입하시려면 꼭 하나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2열로 직접 옮겨보고 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GV80을 구입하신다면 꼭 이 부분은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근사한 제네시스 2열에 앉았어요.
뭐 보기에도 너무 편해 보이죠. 제네시스 GV80은 2열이 편한 SUV입니다. 정말 2열을 선택한다면 대안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은 2열을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차량은 측면부에 보시면 이렇게 전동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전동으로 통해서 시트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틸트 기능, 시트를 앞으로 그리고 뒤로 이동할 수 있는 슬라이딩 기능, 그리고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리클라이닝 기능, 이렇게 편한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2열 컴포트 패키지를 넣으실 때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2열 컴포트 패키지를 넣지 않았을 때의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수동으로 리클라이닝이나 슬라이딩 기능은 제공해요. 다 높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았잖아요. 기본 높이는 이렇게 다리 아래에 뭐 주먹 하나까지는 아닌데 주먹 반 개 정도, 제가 굳이 설명을 한다면 한 요 정도가 되겠네요. 한 2-3cm가 뜨게 돼요. 그러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좋은 차량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 사실 굉장한 마이너스 요소가 되겠죠. 하지만 전동을 넣게 되면 이 시트의 움직임이 높이가 달라져요. 올려볼게요. 제일 바닥에 있는 상태고요.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올라가죠. 제 밑에 허벅지 아래까지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수동과 전동 시트 차이는 이런 부분이 다르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따라서 저는 GV80을 구입하신다, 그리고 2열을 자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2열의 컴포트 패키지만은 꼭 알고 계셨다가 이 전동 기능 때문이라도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이 차량은 6인승 차량이고요. 두 개의 시트가 독립 시트인 차량입니다. 풀옵션 차량은 아니라서 냉온 컵홀더 기능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멀티 콘솔 기능이 좀 제한이 되어 있는데 냉온 컵홀더 기능과 카본 디자인 패키지를 넣으면 GV80은 거의 1억 3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 GV80도 1억을 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2023년 GV80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많은 변화가 있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시승계 영상에서 알려드리려고 준비 중인데, GV80은 외형적인 디자인이나 실내 디자인은 소폭 변경이 되었는데 승차감을 개선할 수 있는 하이드로 부시가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하이드로 부시는 승차감을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대와 각종 부품들을 연결하는 중간에 고무가 되어 있죠. 이 고무 사이에 유체가 들어가면서 루파수에 따라서 좋은 승차감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직접 시승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목구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